분양가 분쟁으로 수년째 답보했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르면 내년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.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어제 소식지를 통해 향후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. 연내 분양가 심사를 신청한 후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. 업계에선 분양가가 3.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소형도 9억 원을 넘어서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강동구 둔촌 등에 위치한 둔촌 주공은 12,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.